눈치만 봤던 건데 뭐. 이건 뭐지? 호텔 델루나? 아, 젠장. 호텔이 진짜 있었네. 주소도 있네. 명동? 명동 가봐야 되나. 당신입니까?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 사장님이시죠? 내 생일마다 그 꽃을 보내. 2차죠? 오늘은 2차. 여기 있는 차들 다 당신 겁니까? 호텔 손님들 다 귀신이라고 했잖아. 귀신이 차 끌고 들어왔겠니? 왜 웃어? 귀신도 안전벨트는 매는 게 웃겨서요. 어, 형. 이쪽은 같은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아, 그 같은 호텔리어시구나. 예, 멋지십니다. 2번이랑 15번으로 부탁해. 그래, 2번, 15번. 그 호텔 많이 힘들죠? 얘 거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아니, 사장이 뭐 되게 개떡 같다면서, 그지? 그 여자 사장이라 그랬나?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 장만월. 아, 맞아, 장만월. 이름도 개떡 같아가지고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원래 이 직장인들은 사장을 씹으면서 먹어야 이게 좀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개떡 같은 사장 대신에 여기다 피자 한 판 올려드릴 테니까 찢어가지고 씹으면서 좀 그렇게 드세요. 알았지? 막 씹어! 알았지? 나 올려주고 씹으려면 한 판 가지고 되겠어? 한 판 더 시켜. 대표님 오셨어요? 어머니 팔순잔치는 잘 맞으셨죠?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표님 보내신 꽃이랑 선물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선물로 하는 인사가 제일 쉬운 인사인데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먼저 동화호텔에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동화호텔은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동화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또한 이곳 동화의 가치를 더욱 값지게 발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동화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식했어요? 네! 엄청 맛있어요. 다들 술 무지 잘 마셔요. 어? 노이터다.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엄청 편하게 왔어요. 회사 적응은 잘 되고 있어요? 예. 모두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불편한가?
어제랑 사뭇 다르네요. 대표님, 저 어젠 제가 너무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 한 거 없어요. 속 많이 아프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숙취에 아주 좋은 환. 금방 좋아질 거예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대표님? 나는 이 과장님께 큰 관심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게 깊은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당연히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거죠. 법무팀에 의뢰하진 않을 겁니다. 퇴사시키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 과장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 나와서 모든 걸 밝혀주세요. 왜 저를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한 번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